기타의 D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D 코드 코드표를 보면 네, 우선 D 코드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1단계 6번 줄. 자, 이제 6번 줄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셔야겠죠? 자, 6번 줄에 하나 두 번째 프렛에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6번 줄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울림이 없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서 네, 소리가 없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3번 줄 2프렛을 1번 손가락 6, 5, 4, 3번 줄 하나, 두 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 잡고요. 자, 2단계 2번 줄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 자 2번 줄 6, 5, 4, 3 2번 줄에 하나, 둘, 세 번째 칸을 1, 2, 3번 손가락 자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1번 줄 2번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. 1번 줄 2번 프렛 2번 손가락 자 잡고 여섯 줄을 하나씩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. 자,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엄지 올리고 손가락 세 개가 추가돼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체크. 네, 체크해서 소리가 잘 나는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소리가 없어야 되는 6번 줄은 없어야 되고 5, 4, 3, 2, 1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